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킹이에요. 오늘 72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저기 머리에 볕이 달린 공룡들이 보이는군요.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친타오사우루스입니다. 친타오사우루스는 중생대 백악기 때 아시아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친타오사우루스의 길이는 자동차 두 대보다 좀 더 긴 길이, 높이는 아파트 1층보다 더 높은 높이, 무게는 1톤 트럭 한 대보다 조금 무거운 무게입니다. 친타오사우루스의 뜻은 칭다오의 도마뱀이란 뜻인데, 이 공룡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 중국 칭다오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친타오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친타오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지상에 있는 식물들을 먹거나 뒷다리로 일어서서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타르모사우루스가 친타오사우루스를 노리고 있네요. 친타오사우루스는 평소에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지만 두 발로 일어서서 빠르게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육식공룡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저런! 결국 친타오사우루스 한 마리가 타르보사우루스에게 잡히고 말았네요. 친타오사우루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머리에 있는 볕인데, 과학자들은 친타오사우루스의 볕이 소리를 내어 다른 친타오사우루스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다른 친타오사우루스들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친타오사우루스의 볕이 뭔가 이상한데요? 원래는 이런 모습 아니었나요? 네, 친타오사우루스의 볕은 화석 연구를 통해 달라졌습니다. 친타오사우루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마치 유니콘의 뿔을 떠올리게 하는 볕이 발견되어 과거에는 이런 모습으로 보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석 연구를 통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친타오사우루스의 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습이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바뀔 수 있다니,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 정신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은 친타오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공룡이 좋다면, 프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